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진짜 신을 가려보자는 엘리야의 제안에 응하는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 말씀.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왔다는 말을 하자 아합은 나와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네가 왔느냐 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소. 이제 당신은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멜산에 모으시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아합은 모든 백성들의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하나만 남았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요. 이제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바알의 예언자들이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놓지 않도록 하시오. 나도 한 마리를 그렇게 하겠소. 그런 다음 바알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게 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나무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단 주위에서 춤을 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계속 외쳐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비웃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정오가 지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도 없고 대답하는 소리도 없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며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을 가려보자고 제안합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부르고 춤을 추고 자해를 하며 피를 흘리며 미친 듯이 소리쳐 불러보지만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것을 부르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응답 없는 것들을 찾는 삶이 아닌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바라며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